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삽이 백성들에게 정말로 노래를 가르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것을 갖다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그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정말로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로 영원한 언약을 갖다가 하나님과 맺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굉장히 살기 어려운 시대가 자꾸 돼가고 있습니다. 예, 한국하고 지금 북한도 굉장히 지금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요. 정말로 이렇게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CNN 뉴스를 보니까는 스탁이 1000포인트나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2011년도에 처음이래요. 2011년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처음으로 그 정도로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스탁을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앞에 경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정말 예시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그리고 진짜 이렇게 살벌한 그러한 시대에 살아요. 그래서 저번에 얼마 전에 또 뉴스를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했는데 8만 5천 불을 갖다가 정말로 도난을, 그러니까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정말로 권총을 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그러한 일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또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가 어려우면 여기도 어렵고 이제 중국이 어려우면 온 세계가 어렵고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경제가 모든 것이 흔들림을 갖다가 당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마지막 때가 우리가 자꾸 되면서요, 자꾸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어떤 이유냐면, 여러분들에게 낙심을 시키고 지금 너무나 어려우니까 정말로 그런 말씀, 그리고 또 내가 마음속에서 패닉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 생기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힘들 때에는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잘 될 수 있어요. 이것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이 있는 곳에는 항상 복음이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natural disaster이 있었을 때는 정말로 어떤 복음이 들어가고, 어떤 전쟁 후에도 정말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더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쩔 때 경제가 어려워, 왜 경제가 어렵게 되는가, 저는요 하나님께서요 이 부라고 하는 것, 이 물질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옮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기업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부가 정말로 세상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정말로 경제가 어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삶을 살 때 절대로 낙심하지 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근데 이 말씀을 갖다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오해하실까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문제도 하나님께서 선을 바꿔주십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문제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호하심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아무것도 나에게 어떤 일이 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내가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은 더 잘 될 수 있어요.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 그럼 마귀가 틈을 탄다, 우리 삶 가운데서 만약에. 그러면 정말로 우리를 해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어떤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왜 죽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이 진짜 준비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아멘? 사실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안 가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준비시켜야 되니까. 저는 한 가지 알아요. 물론 어떤 사람이 죽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이 땅에 아직도 안 죽고 살아남았다면 내가 두 가지 이유라고 믿어요. 네, 두 가지 이유라고 믿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이 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요, 언제 죽어도 준비된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나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그 말씀을 했어요? 그 사람 삶처럼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삶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주님의 일을 할 것이고, 아멘, 내가 주를 위해서 살 것이고요,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 나는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이 오시고요,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 사람은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러움이 없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데 그냥 내가 준비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시느라고, 그렇다면요, 사실 그것 좀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주를 위해서 살게 되시길 바라요. 주님이 어떤 사명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고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만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살아도 사실 무의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멘? 그러나 정말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람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서 죽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진짜로 살게 될 거라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진짜 살아요. 아멘.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요,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 그러면 그 삶 자체도 무의미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삶 자체도 죽은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에 대해서 사실 나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정말로 그 인수가 굉장히 적었을 때에 굉장히 영성했다 그랬어요. 예,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많은 무리가 영성하는 건 힘든가 봐요. 예, 적은 무리가 영성해요. 예, 영성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게 지낸다라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영성한 사람들이 사실 왕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왕들이 그들을 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왕들이 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의 열왕을 갖다가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보호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들을 상하지 말고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족장서부터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첫 번째 그게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기근이었습니다. 기근이 너무나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는 한글을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너무나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너로 인하여서 내가 죽을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내가 너희를 갖다 누이라고 속이라고. 예. 그리고 오빠라고 나를 얘기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아니나 다를까 애굽 왕 바로가 정말로 그 여인을 갖다가 보면서 그 여인을 갖다가 취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여인을 갖다가 취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갖다가 책망하세요? 누구를 책망하세요? 여러분, 바로를 책망하십니다. 바로가 병이 걸려요, 여러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왠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정하게 생각을 하면 아브라함이 뭐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편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을 했어.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 편을 드시고요, 계속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성경은 그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뭐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기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온 사람이에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기가 컴포터블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불편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자기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불편한 삶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장막에서 살아요.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장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계속 옮겨다니면서 살았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100%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편이에요. 어쨌든 그 사람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다 커버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드린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영성하죠, 그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나잖아요. 나중에 이건 후회의 일이었어요. 후회했는데 그 옛버릇은 못 고치는가 봐. 또 속여,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그래서 아비멜렉이 또 취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밤에 꿈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너 죽을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황당해가지고 무슨 말씀입니까? 네.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깨끗한 양심으로 이 일을 행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해준 거라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아내이니까 돌려주라고. 다시 돌리긴 받아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다시 취하게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꿈을 나타나서라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우리가 볼까요? 이삭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흉년이에요, 거기가. 아비멜렉하고 그대로 사는 데가 완전히 다 흉년이야. 예. 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삭으로 하여금 100배를 얻게 하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흉년이면 다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100배를 얻게 하세요. 100배를 얻고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함부로 건들면 안 되니까 우리 언약을 맺자. 그런 거예요. 네. 왜냐면 이 사람 함부로 건들었다가 하나님이 나를 치실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큰 잔치를 벌었어요. 언약을 맺죠, 같이.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에서 사는 중이시고. 여러분, 사실 남의 땅에서 온 거 살아서 산 거예요. 남의 땅에서 와서 살으니까 얼마나 위험이 많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중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야곱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막 속이고 막 그랬어요, 그냥 애서도. 예. 그리고 결국엔 어디 나냐면 라반의 집으로 쫓겨난 거예요. 라반이요,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자기 외삼촌이지만. 그래가지고 정말로 진짜 해코지를 할 수 있으면 해코지를 할 수 있고, 정말로 야곱을 해하게 할 수 있으면 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품싸가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야곱은 잘 돼요. 왜냐면 야곱이 나는 검은 양을 원해. 그러면 검은 양이 늘어나기 시작해. 나는 얼룩달룩한 양을 원해. 그러면 얼룩달룩한 양이 불어나기 시작해. 나는 하얀 양을 원해. 그러면 하얀 양이 불어나기 시작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열 번이나 품삯을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로 돼서 나갔어요. 라반의 집에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니까는 몰래 돌아갔어요. 그때 라반이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쫓아왔는데 야곱을 만나기 그 전날 밤에 또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세요. 야곱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네. 그쵸? 그래가지고 라반이 해하려고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하지 못해.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끝나고 와요. 또 오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에서를 만나야 되잖아요. 야복강에서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정말 레슬링하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요. 에서가 화해하잖아요. 아멘? 용서함을 받잖아요. 에서로 하여금 치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아멘. 또 세겜에 갔어요. 세겜에 가니까는 디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레위하고 시므온이 어떻게 했냐면은 너희가 다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너희랑 결혼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다 속였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할례를 갖다가 다 받게끔 했어요. 남자가. 그리고 다 죽여버렸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야곱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 복수가 있었다. 다른 동네에서 다 들었을 텐데 이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베들로 올라가라. 너가 널 처음에 만났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라고. 그쪽으로 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두렵게 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동네, 거기 위에 동네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두렵게 하셔가지고 야곱과 그 형제들 그리고 정말 그 아들들을 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러한 보호하심을 좀 받고 싶죠? 아멘? 아멘? 내가 삶을 살면서 이러한 보호하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죠? 아멘. 내가 어려운 일을 안 당하는 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게 쉽게 해결돼. 아멘.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담대해.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걸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냥 여러분 오늘 그것을 비교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사셨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도 여러분은 잘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더 뛰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열 왕이, 왕이면 어떤 권세가 있잖아요. 다른 나라의 왕이면. 그 왕들이 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잖아요. 오바마가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히려 그 사람을 꾸짖으시죠, 하나님.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삶.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이요. 이거 없이 어떻게 선교를 나가겠어요? 그죠? 맞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보호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을 수 있어요, 정말.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위험에 처해. 내가 손해봐.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히려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바라바라 자기가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어요, 결국은. 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도 상급이 없어.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귀한 역사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로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할게요. 첫 번째로 뭐냐? 선지자들 상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이루는 선지자는요 사람이 택하지 않아요. 사람이 자원할 수가 없어요. 선지자는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될 사람.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어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불러주셨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 부르심을 따라서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안 죽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려움에서 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끝까지 사명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세요. 왜 남겨두시는가? 하나님의 일하라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갖다가 예수님의 몸으로 갖다가 비교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다 직분이 있고 자기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이루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12팀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명대로 일할 거예요. 제자장님 부졸업하신 분들 정말로 거기에 그 팀들을 갖다가 이루어가지고 그 사명들을 이룰 수 있도록 저는 할 겁니다. 아멘. 훈련할 거고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예수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몸은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근데 어떤 분인데, 그분은 화장실 청소가 전문이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발 벗고 그것부터 하겠다는 거야, 그냥. 여러분, 뭐든지,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근데 그 사명이요, 내가 스스로 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아멘.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스스로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나를 과시하게 돼, 자꾸.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자기의 소명을 갖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그 소명을 갖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려요. 성령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요.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고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그 사람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성령이 오시면 그게 보여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보여요, 그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그 사명을 갖다가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도 요한을 보세요. 사도 요한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원래 그 성경의 어떤 히스토리컬한 얘기를 갖다가 들으면 원래 죽을 뻔했대요. 사실 원래 순교했었어야 됐대요. 왜냐하면 기름 끓은 기름 가마에다가 넣었다 그래요, 사도 요한을.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상하지 않고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반목섬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죽일 수가 없어서 보내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북한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두만강에다가 한 9명인가 정말로 사람들을 핍박해가지고 던졌다 그래요. 두 명이 살아났대요. 두만강에다 던져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났어, 두 사람은. 그 사람은 그래서 더 이상 죽일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은 노동캠프로 보내고 한 사람은 그냥 놔뒀대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여태까지도 그 북한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자예요. 하루 종일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소근소근하게 기도를 한대요. 그 사람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그냥 병자한테 손만 얻으면 그냥 나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여러분 얘기는 밖에 나가서는 하지 마세요. 네. 무슨 말이냐,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아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기한전에. 사도 요한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실까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는데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둘러싸니까 다시 일어났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우리 두 번째 선교여행, 세 번째 선교여행이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사명이 있는 한 절대로 죽지 않아요. 사명이 있는 한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사명을 끝까지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도요 목적이 있게 되시길 바라요. 왜 사업하세요? 여러분 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세요?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게 되시길 바라요. 아멘? 그냥 먹고 살려고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먹고 살려고 하는 사는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살아요. 너무나 헛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가장 높은 지위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멘. 대통령을 부러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아멘. 이 세상에 어떤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멘. 여러분 뭐가 부러워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게 되시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여러분이 일을 하셔도 사업을 하셔도 무엇을 하셔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냥 돈 벌지 마세요. 아멘. 그냥 먹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야 됩니다. 내가 일 나가서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면 전도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그게 사명이면 여러분이 일 나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기도를 해줘. 나는 기도자니까. 아멘. 그럼 그렇게 하세요. 아멘.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어떤 사명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것을 그리고 그 사명이 있으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것을 잘하는 사람으로. 아멘. 지금부터 훈련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요. 아멘. 내가 선교를 나갈 거면 거기에 대한 언어도 배우고요. 아멘.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때가 급하셔도요 준비된 그릇은 준비되지 않은 그릇은 쓰지 않으세요. 아멘. 아무리 급하셔도 하나님이 때가 여러분 준비된 그릇이 돼야 돼요. 내가 능력 행하는 자예요? 그러면은요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걸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내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부분에서 인기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산 것은요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 어쩌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뭐 높은 사람이야. 뭐 그렇게 다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떠한 동기로 했는가. 여러분.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는 거잖아요. 하늘나라에는 상급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언젠가 천국에 가면은.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 많은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한 거야. 내 일을 한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야. 과거에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저는 간증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다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다 놀란다는 거야. 거의 다 모르고 있었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내가 진짜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있었고요. 여러분. 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살게 되시길 바라요. 주의 사명을 위해서 사세요. 주의 헌신하시면서 살게 되시길 바라요.
주를 위해서 조금 손해보세요. 아멘? 아멘. 그게 다 상급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좀 희생해보세요. 어떤 사람 그래요.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다고. 맞아요. 그럼 한번 희생해보세요. 어떤 분이 죽어가요. 근데 자기는 죽기를 너무너무나 원하는데 죽지를 않아. 자기는 너무 죽기를 원하는데 죽지를 않아요. 병원에 계시는데. 아예 단식투쟁까지 들어갔어요, 지금. 죽으려고. 밥도 안 먹어. 물도 안 마셔. 여러분. 근데 죽지 않아. 제가 얘기했어요.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죽는다고. 왜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사시냐고.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 만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알아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아직도 준비시킬 때 때문에 있다고. 준비하라. 그리고 당신 지금 침대에 누워있지만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냐고. 기도하기 시작하라.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기도하면서 살아있기에는 너무나 불편하대, 자기가. 힘들대. 어떤 분이 천국을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바부정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천국에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더래요. 왜냐하면 자기 우상의 옷을 입고, 자기가 이 땅에서 섬긴 우상들 있죠. 돈이면 돈이고, 쾌락이면 쾌락이고, 다 있고 지옥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대요. 네 명만 천국에 들어가요. 자기하고 인클루드 해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주로. 첫 번째 사람은 누구 같아요?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천사들이 그렇게 많이 동행하는. 저 사람은 그렇게 천사들이 많이 동행하는. 아프리카의 사역자였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그렇게 하나님 많이 붙이셨다. 천사가 한 100명 정도 되더래요. 같이 들어가더래요. 사역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 사람은 상급이 없더래요. 근데 주님만 사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를 위해서 일은 하나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래, 그래, 너는 그냥 간신히 꿈. 세 번째는 아이였대요. 10살짜리. 근데 그 아이가 10살인데 상급이 굉장히 많더래. 그 아이가. 근데 이 아이는요, 병원에서 자라면서 10살 되기까지 병원에서 신세를 진 사람이에요. 평생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계속해서 중복기도 한 거예요. 사람들을.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들어가고, 자기는 이제 다시 살아와가지고 사명이 있으니까. 제가 그 자매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일단 죽으면 상급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끝나요. 상급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당신이 단식투쟁을 하고 다시 다 살아있어도 상급 받을 기회를 만드시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죽어요. 죽는 날을 기다리며 살지 마세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겠지, 그 삶을 살지 마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일단 죽으면요, 더 이상 상급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끝나라. 그리고 성경은 상급 바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뭐 상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고 도대체. 그냥 네. 그냥 선이 좋은 거니까 선을 위해서 살면 되지 않냐고. 그런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어요.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것, 일한 것, 희생한 것, 손해본 것, 내 에너지와 내 자원과 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한 것, 나를 위해서 투자한 것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한 것. 하나님 다 상급으로 갚아주세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냉수한구로 떠다 준다 할지라도 상급은 잃어버리는 게 없다 그랬어요. 아멘. 믿으시죠? 의인을 의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급을 같이 받는다 그랬어요. 선자를 선자로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급을 같이 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왜 선지자의 상급을 같이 받는지 아세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선지자로 인정해. 와,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마음의 영접만 해도요, 여러분 그 선지자의 상을 같이 받아요.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니까. 그 선지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에베소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같이 받는 거예요, 상급.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있어요. 아, 분별력이 좀 있으면은 상급이 많겠구나, 그 사람은. 예. 왜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을 거니까. 아멘?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상급 받자고요. 아멘? 아멘. 전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 놀라지 않고요. 나에게 너무 상급이 많아. 영광이 너무나 많아. 왜냐하면 내가 섬긴 게 나를 위해서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를 위해서 사명을 다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나 사명을 다하려면 또 갖추어져야 돼요. 제가 은사와 사명에 대해서 우리 뜰 세메스터에 그걸 해요, 제자님께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명을 이루려면 은사들이 필요하다. 만약에 내가 메케닉이잖아요. 그럼 메케닉에서 내가 진짜 차를 고치잖아요. 그러면 툴이 필요해요. 그 툴이 바로 은사예요. 아멘. 제자 양육을 하려면요, 제자 양육에 합당한 은사들이 내게 와야 돼요. 그래야지 제자 양육을 할 수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내가 병을 고치려면요, 내가 신유의 은사가 와야 돼요. 아멘.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병 고침의 은사가 와야 돼요. 그래야지 병을 고치죠.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높이지 않아요. 은사는 사용할 뿐이에요. 뭐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요. 우리는 은사를 대단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대단하게 여겨요. 주님의 부르심을 대단하게 여겨요. 아멘.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균형적인 생각이에요. 아멘. 성경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은사 나타나면 오, 막 그러면서 이러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은사는 은사지. 여러분.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근데 그 은사가 와야 돼요. 그래야 사명을 이루죠. 메케닉이 뭐 맨손으로 벤치를 돌릴 거예요? 여러분? 테니스 선수가 테니스 채 없이 테니스 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피아노 치는 사람이 피아노 없이 피아노를 칠 수 있냐고요. 은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없이는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걸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제가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하셔야 된다,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보시기 시작하셔야 돼. 아멘? 깊이 연구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은사들이 주어지게 되시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어떤 사람입니까? 기름 부은 사람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언제 늘어나냐면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살 때 기름 부으심을 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마귀가 건널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에 나와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 데서 왜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네. 요한일서 5장에 나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 그랬어요. 마귀가 함부로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기름 부으심입니다.
믿으시죠? 네. 기름 부으심 있는 사람은 어떤 나라에 가도요 해를 받지 않아요. 그 기름 부으심이 그냥 보호가 돼요. 기름 부으심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기름 부으심은 어떻게 생기느냐? 기도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이 신앙이 안 좋아도 하나님 보호하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일단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름 부으심이라는 건 성령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아멘. 성령의 은사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 성령님. 성령님을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그 사람들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와요. 그건 만지지 못해요. 여러분, 해가 안 와요. 그리고 해가 와도 리커버 돼요. 아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리커버 됩니다. 그게 바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안 아파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건강과 그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이 보호해주세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잖아요.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어. 예. 근데 그것보다 또 더 좋은 약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 받으세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호하시는 것들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요, 틈만 있으면 마귀를 공격하는 때예요. 아멘? 문을 열어놓지 마세요. 기름 부으심으로 컵을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해야 된다는데 지금. 아멘.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왜 꼭 일이 터지고 나서 그때 경각심을 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냐고. 좀 미리 하라고. 예방기도. 아멘? 왜냐하면 일이 터지고 나면 수습하는 게 힘들어요. 또 그럼 더 기도를 못해. 그죠? 마귀가 여러분들 기도를 방해하려고요 일을 터지게 자꾸 만들어요. 자꾸 세상에 매여있게끔 만들어. 그러면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내가 기도를 못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오늘날은요 세상에 너무 매여있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재밌는 것도 많고 깨락적인 것도 많고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걸 완전히 매여있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다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 삶 가운데 다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기름 부으심이 임하잖아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보시는 부위로 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아멘? 아멘. 네, 문제가 있어도요 능히 이겨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어요. 왜 문제가 터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미리 기도하세요. 기도를 쌓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멘? 두고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일 터지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 터지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 문제가 터지기 전에 벌써 그 사람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기도도 들으시고 계셔. 우린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어쩔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미래가 어떻게 일어날지 내가 아니까 방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방언기도 하면서도. 여러분 그럼 일이 안 터져요. 왜냐면요 일단 일이 터지면 골치가 아파. 그렇죠? 저번에 한번 사업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 문제가 안 쳐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대. 그분의 원칙은 그거더라고. 뭐냐면 문제가 터지면은 거기를 수습하느라고 돈을 못 번대요.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거기에 너무 많이 투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는 사람은 더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군요. 이 사람 기도하기.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안 터지게 하죠. 아멘. 그러면 더 시간이 남아요. 더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나한테. 여러분. 근데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거기 수습하느라고 무슨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에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름 부심 있게 되시길 바라요. 그럼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를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딱 막아버려요. 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삼키 못해요. 틈을 타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더 공격이 많이 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더 많은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야. 아멘. 그러면 더 공격이 많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좋아요. 나는 공격이 없어. 삶에 힘든 것도 없어. 그래서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 굉장히 반대예요. 그 사람은 전혀 마귀가 위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느끼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요, 더 기도를 많이 해요. 아멘. 전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저는 어디 가든지 부탁드려요. 물론 내가 인도에 갔었을 때도 여러분에게 기도를 많이 부탁드렸지만, 제가 이건 어디서 배운 거냐면 사도 바울한테 배웠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성도들한테 자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감. 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치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더 잘 되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름 부은 자는 못 만져요. 마귀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명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고 정말 하나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자, 어려울 때 더 잘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빛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8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 하나씩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날